김동윤, 갑작스러운 출발, 약 20년의 비밀. 그룹 스펙트럼 김동윤이 사망했다. 향년 20세. 소속사 윈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갑자기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7월 27일 소속 아티스트인 스펙트럼 멤버 김동윤 군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스펙트럼 멤버들. 윈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윈엔터테인먼트는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사망 원인은 유가족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무분별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사망 전날까지 스펙트럼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김동윤의 사진이 올라온 터라 팬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28일 9시 15분 현재 윈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는 팬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마비된 상태다. 한편 1998년생인 김동윤은 JTBC 믹스9에 출연해 뛰어난 외모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스펙트럼이라는 팀으로 데뷔해 지난 5월 첫 앨범을 발표했다.